한덕수 국무총리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전격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 총리는 오늘 열린 제1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규모를 2배 확대하고 선두국 대비 기술 수준도 82%까지 향상시켜 11만 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. 그는 2027년 헬스 바이오 시장 규모만 약 3,800조 원으로 반도체의 4.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글로벌 경쟁 우위와 초격차를 확보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. 또 국내 연구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미국 등 바이오 기술 선도 국가와의 글로벌 R&D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미국과 860억 규모의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타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.